바로 주도권을 뺏어오고 있습니다. 땅볼 크로스 통과가 되고 슈팅! 골! 세종 스포츠 토토 이렇게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1대0. 세종 스포츠 토토 역시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득점으로 연결했습니다. 김소희 선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정말 기뻐하고 있는 김소희. 전반 28분 만에 나왔던 이 슈팅, 그리고 이 완벽한 슈팅을 골망을 그대로 갈랐습니다. 강지우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냈고 앞으로 보내줬습니다. 이번에 왼쪽 측면을 활용을 하고 있고 조민아. 조민아 왼쪽 공간이 열려있어요. 조민아 왼발 크로스 올려줬고 세컨볼 오른발 슈팅 막아냈고 다시 한번 슈팅 골! 세종 스포츠 토토 다시 또 한 번의 득점. 이번엔 조미진 선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스코어 2대0. 득점을 한 지 2분 만에 다시 또 한 번의 득점을 올리고 있는 세종 스포츠 토토의 선수들입니다. 조미진 선수의 이번 시즌 마수골이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두 점차, 그게 이제 정확하게 조금만 더 많이 들어가고 슈팅 찬스까지 이어진다면 세종 스포츠 토토 입장에서는 더 좋은 찬스를 많이 획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서 올려줬습니다. 반대편 전달이 됐고요. 왼발 슈팅! 골! 전반전에만 세 번째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세종 스포츠 토토입니다. 자, 이번에는 강지우 선수의 득점. 역시나 오른쪽에서부터 나왔었던 이 공격이었습니다. 오른쪽에서의 정말 좋은 돌파 움직임과 센스 있는 볼터치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전달했었던 크로스는 완벽하게 택배 마냥 전달이 됐습니다. 강지우 선수가 갑자기 앞에 볼이 선물로 온 것을 보고 이 선물을 그대로 감사합니다 하고 왼발 슈팅으로 득점을 했습니다. 일단 터치라인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스루인이 됐었고요. 퍼스트 터치 좋았고 반대편으로 돌려줬습니다.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강지우고요. 살려냈습니다. 왼발 크로스 시도 펀칭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득점이 됐습니다. 지금 아파하고 있는 선수에게 축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종 스포츠 토토는 4대0으로 앞서갑니다. 조미진 선수가 축하를 해주고 있었고 득점은 김소희 선수가 했습니다. 김소희 선수 오늘 멀티골을 기록을 한 것 같은데 정확한 장면이 어떻게 됐었을까요? 왼쪽에서 강지우 선수가 좋은 크로스가 있었고요. 김소희 선수가 이 백현희 선수와의 충돌을 가져가면서까지 헤딩 슈팅을 했었고 이렇게 김소희 선수의 헤더가 들어가면서 스코어 4대0이 됐습니다.